민철아, 선생님이 너 딱, 네가 얘기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와 있는 학생들 수업하고 하면 내가 몇 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와서 수업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뒷 시간에 뭐, 어디, 뭐, 다른 데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찍 오세요. 2시부터 선생님 수업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에게가 누가 뭐한다? 걸을 수 있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럼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dog can be walk야, can walk야. 오케이, be가 필요하다. 워크의 뜻이 뭐예요? 걷다 하면 무슨 시예요? 양념 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오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 Your dog can walk. 그러면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문장 완성.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how long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오래 동안, 얼마나 오래 동안, 얼마나 오래. 그러면 얼마나 차가운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cold 하면 되겠죠. How cold is it? 하면 그것은 얼마나 차갑니?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더운. 그렇죠. How hot.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늙은. How old. 이와 같이 how가 어떤 시랑 합쳐서 얼마나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can it walk?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My dog 대신에 is 쓰죠. 시민철이 하나 가르쳐주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 오,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Hours. For 2 hours. 그래서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그럼 for 2 hours는 무슨 뜻이고? 2시간 동안, 그렇죠. 오케이, 이거 할때 time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60분이 모여 있는 건 hour라고 해야 돼요. time이 아닙니다. is는 뭐 대신 왔어요? My dog 대신 왔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은 거야? 물은 거야? 응? 그렇죠. 캔의 위치가 it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그렇죠. How long can it walk?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It can walk for 2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들 수 있다를 영어로 하면 그렇죠. You can make야. You can be make야. 그렇죠. make 하다신데.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들 수 있다? 넌 만들 수 있니? 문장 완성. What
뭐라고요? What can you make?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그러니까 이번에는 what food가 아까 전에 how long 무슨 뜻이야?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었죠. How나 long 하게 어찌 오래? 얼마나 오래? What food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음식?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질문이 두 단어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What food가 무슨 음식이면 무슨 책은 뭘까? What book이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색? What color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food can you make? 그랬더니 케이크 만들 수 있는데. I I can make a cake. 그렇죠. can make a cake. 오케이. 그래서 a cake는 케이크란 뜻이니까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뭐의 한 종류니까? 음식의 한 종류니까 무슨 음식?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응? What food?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라고 물어봤죠.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나는 받을 것이다. 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럼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I 그렇죠. 걔네 뜻이 뭐예요? 봤다라는 하다시죠. 그래서 나는 받게 될 거다. 응? I will get.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받을까요? 응? Will you? Will I get? 뭐라고요? 문장 완성.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착한 일을 안 했나 봐요. 그렇지. You will not get. not을 넣고 싶으면 양념치 뒤에다가 will not, cannot 이렇게 만든다. You will not get. 그 다음 뭐라고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on Christmas.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sister B 그다음 뭐라고? Be a doctor. 오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념 뭘 썼고, will 썼고, 너의 언니가 의사다는 your sister is a doctor. 누가 your sister? 뭐 한다? Is a doctor.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is가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will을 집어넣으니까 뭐로 바뀐다? be로 바뀐다라는 걸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그렇죠. 뭐라고요? Yes, it's to be a docto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못 써서 대답하면 돼요. 간단하게. 시 My sister 대신에 she를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She won't. No, she won't be a doctor. 계속해서. 그렇죠. 뭐라고요? No.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윌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익혔나요? 오케이, 뭐죠? 어떻게 읽죠? 자, 그래서 지금 또 까먹었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공부하시고요. 양념씨, will 하고 can 말고 많습니다. 각각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을 내는 양념들인지, 뭐할수 있다라는 맛을, 능력의 맛을 내는 양념이었고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념이었습니다. 나머지 애들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을 가진 양념, 양념들이 종류가 많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종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 100점 맞았습니까? 빨리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가지 드릴 세트 시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세요. 각 가지 많이 남아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